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에는 전투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우폴과 이지음 지역에서만 전투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이 대공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군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대공세를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이 영상은 미국 전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라서 제작이 된 영상입니다. 물론 서방세계 자료다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러시아군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돈바스에서 작전을 수행할 대규모 전투 능력의 기계화 부대를 모으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돈 얼마 준다고 해서 100% 완편된 부대가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키이우 전선에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들을 다시 모아서 돈바스 병력에 재투입하려 해도 병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미 국방부는 4월 8일 러시아군이 침공 전에 우크라이나에 배치했던 전투력의 20%를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들로만 기준을 하면 40-50%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보고서에 의하면 3분의 1이 날라갔다고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완파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쯤 되면 전쟁 패전을 인정하고 병력을 빼는 게 정상입니다. 러시아는 침공을 당한 나라가 아니라 침공을 한 나라잖아요. 하지만 모든 상식이 파괴된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 뺀 병력들을 다시 재편성하여 돈바스 전선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병력을 사지로 밀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군은 충분한 병력이 없다는 겁니다. 총동원령을 선포해야지 겨우 우크라이나와 비등비등한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총동원령을 선포해서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 상태지만 러시아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전쟁은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민사작전과 보급, 유지, 보호, 기동, 정보와 탐색 등이 전부 다 아우러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러시아군은 이러한 모습을 무시하고 전투에만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민사작전과 보급에도 충분한 병력이 할당되어야 하는데 현재 러시아군은 그러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보여주었던 약탈이나 학살행위 등을 보면 애초에 민사작전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봐도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더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근데 지금 러시아군의 병력도 완파된 상태이고 민사작전이나 보급선 유지에 충분한 병력은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전쟁 초기에 매섭도로 공격을 하는 모습과 마리우폴조차 제대로 함락시키지 못하는 현 모습을 보면 러시아군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죠. 전쟁 중에 피해를 받지 않은 연대와 여단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군은 키이우 전선에서 후퇴한 부대들을 돈바스에 재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병력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소수 병력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이 병력들을 다시 재규합하여 병력을 전선으로 보내는 행위는 매우 어리석은 짓인데요. 이 부대가 과연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물론 전선에 투입되면 병력은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 지옥도를 목격한 러시아군들이 제대로 싸울 의지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당장 80%가 넘는 병력들이 전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교들도 전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전선에 투입되면 제대로 싸울까요? 아마도 항복할 겁니다. 지금 러시아 사령부는 이러한 인적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대들은 후방으로 빼서 100% 완편이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병력들을 전선에 투입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병력들을 다시 100% 복원시키려면 몇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징집을 해야 하고 장비들도 다시 만들어서 부대에 배치시켜야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러시아가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정예 병력들이 전부 다 쓸려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관생도들까지 보내는 바람에 향후 몇 년간 군대를 키울 인적 자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싸우는 법을 배우려면 시간이 걸리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러시아군은 그럴 생각 없이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 병력들이 전선에 투입되어봤자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것은 분명하거든요. 또 인적 요소도 평가해야 하는데요. 전투력과 사기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패배는 상당한 굴욕감으로 남을 겁니다. 장교든 병사든 모든 러시아군이 굴욕으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예 부대들한테서도 전투 거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76 근위 공수사단이라던가 주요 공수부대나 근위 부대들의 전투 거부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러시아 장교는 아내에게 식량 부족을 호소하면서 과연 이 전쟁이 가치 있는 전쟁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장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러시아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4월달에 13만 명 정도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력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6만 명 정도의 예비군을 다시 군대로 재입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예비군이나 신병들을 전쟁에 투입하려 해도 몇 주나 몇 개월 이상의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하고 현재 무기체계도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선에 재투입하면 분명 또 우크라이나군한테 각개격파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전제를 하면 20만 명 정도의 병력이 늦여름이나 늦가을 정도쯤에 편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론을 말하자면 현 상황에서 당장 러시아군이 대공세를 펼칠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인적 요소와 피해 상황, 기타적인 요소들을 생각해봤을 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2차 대전 때처럼 병력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전쟁을 하면 대공세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현대전에서 그런 일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해야 할 거는 협상을 하는 일이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싸워봤자
이어집니다. 재편성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다만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공세를 할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 고지전과 비슷한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켜서 이것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 같네요.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